네, 오랜만에 알파벳 D로 시작하는 기타입니다. 네, 정말 좋은 가격대에 끝내주는 기타를 만난 것 같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디 안젤리코라는 기타입니다. 디 안젤리코. 이 기타가 저는 사실 실제로 사운드를 열심히 들어본 적은 없고 그냥 들어본 적만 있는 브랜드였었거든요. 근데 오늘 또 이렇게 버즈비에서 4대를 연속으로 하게 됐습니다. 저희도 어떻게 보면은 첫 만남이나 마찬가지죠. 네. 그 기타 플레이어나 뭐 이렇게 잡지 보면 항상 선전을 하죠. 네. 한 중간쯤에 이렇게 단젤리코 해갖고. 그렇습니다. 그 디안젤리코, 네, 오래된 브랜드인데요. 디안젤리코가 뭐 외국에서는 특히 미국에서는 꽤나 입지가 있는 브랜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비교적 좀 생소했던 브랜드고요. 이게 32년도에 설립된 브랜드니까 진짜 오래된 거죠. 거의 이제 90년 된 브랜드잖아요. 네. 1932년 마스터 루티어인 존 디안젤리코에 의해서 맨하탄, 네, 뉴욕의 네, 맨하탄의 그 골목 중에 하나인 리틀 이탈리라는 그 동네가 있나 봐요. 무슨 뭐 그 한인타운 같은 예. 것처럼 그런 거 이태리타운 같은 게 아닐까? 네, 리틀 이탈리라는 그런 동네에 만든 그 이제 브랜드가 바로 디 안젤리코가 되는데요. 그리고 99년도에 이제 그 상표권을 다른 사람들이 이제 전문 경영인들이 사가지고 이제 운영을 하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이제 그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이 마이클 존 디 안젤리코가 1905년생이에요. 1905년생인데 조금 단명하셨습니다. 64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셨네. 네, 그러니까, 59살에 돌아가셨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름을 따놓고 브랜드는 그 이후의 경영은 이제 사실은 루티어하고는 상관없이 쭉 명맥이 이어져온 그런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명한 뮤지션들로 누가 사용을 했냐면 피트 타운젠트가 사용을 했고요. 에릭 클랩튼도 썼었고 그리고 체드 킨스, 네, 척웨인 이런 분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멜베이라는 이제 그 기타리스트가 있는데 그분이 그 책 냈던 기타 메소드 북스 그런 표지 같은데도 엄청 오랫동안 자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진짜 오래된 88년 된 브랜드. 그리고 이게 예전에 보면은 스타일 A 뭐 이렇게 17인치 바디에 스타일 B 17인치 바디에 조금 더 뭐 A에 비해서 모양이 좀 다르고 그리고 XL 17인치 아치탑에 뭐 다양한 뭐가 들어가고 또 뉴요커 막 이런 그런 모델들이 1940년대부터 이미 그 스타일이 정리가 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하게 되는 거는 프리미어 미니 DC, 프리미어 아틀란틱, 프리미어 EXL, 요게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라인 중에 XL이라는 게 있었죠. 네. EXL1 그리고 프리미어 DC까지 이렇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 여기 이제 DC는 더블 커더웨이가 되겠죠. 네, 여기서 DC. 프리미어 DC 모델인데 오늘 하는 네 개의 기타가 전부 다 가격대가 다 비슷합니다. 앞에 세대는 세 개가 125만 원이고요. 마지막에 한 대는 오히려 그거보다 더 저렴한 115만 원에 출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게 만약에 기타가 괜찮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되게 반기는 딱 가격대잖아요. 예. 100만 원대 초중반. 네. 이 가격대에 또 하나의 좋은 옵션이 생겼다는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처음에 이제 그 선생님 D로 시작하는 브랜드는 오랜만이다 했는데 거기에는 아마 듀젠버그에 대한 그렇습니다. 네, 네. 그게 좀 담겨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는데 듀젠버그 처음 나왔을 때 이제 굉장히 충격적이었잖아요. 네. 뭐 퀄리티도 퀄리티였는데 그냥 기타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개성이라든가 색채가 굉장히 뚜렷했고 그러면서도 상당히 하이엔드 기타로서 갖춰야 할 것들을 잘 갖추고 있어서 저희가 뭐 D는 F나 G보다 빨리 옵니다 이러면서 굉장히 극찬을 했었던 브랜드였는데 디안젤리코는 일단 가격대가 아주 저렴하게 아주 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좋기 시작하면은 요건 한도 끝도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기대를 하고 스펙을 살펴보겠습니다. 짜잔. 자, 디안젤리코 프리미어 DC 모델이고요. 20% 할인가 125만원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입니다. 전장 108.5cm인데 이거는 뭐 머리가 너무 대가리가 그 에피폰보다도 큰가? 우리가 흔히 이 에피폰의 요 뭐 위쪽으로 이녀 대가리라고 막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거의 뭐 이쯤부터는 이게 뭐 머리가 너무 큰 거지. 장식품이죠. 그렇습니다. 디안젤리코 뉴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쨌든 굉장히 큰 머리통을 가지고 있어서
일반적인 갑자기 왜 그래 자꾸 그러니까 여기만 보면 그냥 일반적인 삼성호 사이즈 같은데 네. 여기서부터 에피폰보다도 기니까 약간 당황스럽죠. 그래서 네. 머리통이 상당히 인상 깊은 네. 그런 모델입니다. 요거 무게는 3.25kg로 키에 비해서는 가볍죠? 가벼운 편이고요. 두께는 맞아요. 옆면에 잘린 부분은 43mm인데 그 아래 아치백이 조금 두툼해서 네. 제일 두꺼운 쪽을 재면 조감으로 약 52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12 프레티 뚤레는 79로 두터운 편이고요. 라미네이티드 메이플 탑의 바디는 라미네이티드 메이플 글로스 피니쉬의 세미 할로우입니다. 센터 블록이 있고요. 잘 만들었네요. 네, 그리고 컨투어도 되고 메이플 C쉐입 글로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로토매틱 스테어 스텝 헤드 머신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 네, 계단식으로 생긴 계단식. 그리고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PPS 플라스틱 너트의 너트 너비 43mm이고요. 지판이 특이하게도 오방콜이 올라가 있네요. 네? 오방콜이. 네, 오방콜이 올라가 있어요. 지판 공률 반지름 355mm 14인치고요. 스케일 길이는 635mm 25인치입니다. 그리고 22 미디엄 프렛 가지고 있고요. 세이머 덩컨 픽업 세트가 사용이 되어 있네요. 4개는 HB102N 험버커고요. 브릿지에는 101B 험버커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2 볼륨 2 톤 3위 픽업 셀렉터에 튜너매틱 스탑 바 테일 피스가 장착이 된 모델이네요. 약간 듀센버그의 느낌도 나요. 이렇게 그 느낌이 네네네 그 삐죽삐죽도 하고 둥글둥글도 하고 그 듀센버그 그 처음에 그 떠올랐던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디자인적인 특성, 개성 거기다가 뭐 D로 시작하는 브랜드명 이런 것 네. 때문에 자 그럼 사운드 바로 들어볼게요. 팬더 네. 튜니블 보고요. 하네요. 네, 빈티지 하면서도 네, 미들 쪽이 상당히 힘이 있고요. 그죠? 네. 어우, 좋다. 마샬도 한번 들어볼게요. 네. 마샬. 점점 어렵게 치는데. 이 사운드가 녹진해서 참. 네 맞아요. 녹진하다는 느낌이 잘 어울리네요. 이거는 제가 시청자분들 한번 좀 쳐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까부터 계속 느끼는 건데 치기가 되게 편하게 되는 것 같아요. 되게 녹진해. 초록색 옷을 입고 있으니까. 단젤리코 옷을 입고 오셨으니까. 네. 되게 제가요? 이게 좀 하네요. 손이 쫙쫙 감기는 맛이 있거든요. 어우 녹진녹진해. 아. 어떤 말씀하시는지 알겠어요. 뭔지 알겠죠? 야들야들하게 막 올라가는 네, 느낌들. 기분이 좋지 않아요? 아, 그러네요. 진짜 기분이 좋네요.
흉내내고 싶은 이번엔 선생님 지금 다 메이저 세븐으로 쳐야 되는 거야 다? 아 아니요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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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일로 선생님 블루스 쳐주셔야죠 간단하게 그냥 딱 쳐본 느낌을 보자면은 그 돌돌돌돌 그 굴러가는 느낌이 네. 되게 편안하면서 그죠. 미들이 강조된 힘 있는 빈티지 약간 이런 사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톰메이킹 해보겠습니다. 네. 마샬게인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 개인이 막 엄청 잘 먹는다는 느낌은 아니고요. 그리고 범용성이 있다는 느낌도 아니에요. 분명히 그 지향성이 확실한 그런 세미알로우 기타기는 한데 그 톤의 어떤 매력 포인트가 상당히 많다라는 네. 느낌이네요. 뭐 딱 보자마자 그냥 되게 뭐랄까 누구나 봤을 때 그냥 되게 막 엄청 잘생기고 예쁜 느낌의 그런 건 아닌데 되게 막 보면 볼수록 되게 엄청 매력 있는 그런 스타일의 되게 자기 개성이 강한 그런 멋진 캐릭터를 보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개성 넘치는 사운드와 그리고 되게 툭 튀어나오는 그런 피지컬 같은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 게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요. 은총 씨가 말한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사운드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데 의외로 연주감이 좋다라는 게 예. 네, 하나의 또 큰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사람 되게 엄청 개성 넘치고 까칠해 보이는데 막상 얘기해보면 또 성격도 좋고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어떤 스타일의 시연 들려주실 건가요? 그냥 그런 그냥, 스타일이죠. 네, 그런 스타일. 네. 이거에 어울릴 것 같은 네. 스타일. 그럴 법한 스타일이죠. 디안젤리코일 것 같은 스타일. 네. 네, 그럼 반주에다가 묻혀서 듣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시험까지 듣고 오니까 뭔가 이제 조금 익숙해졌는데 확실히 다른 기존의 기타들에 비해서 확실히 빈티지한 성향이 있으면서 힘까지 좋은 기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단 네, 그렇죠. 말이죠.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브랜드의 정체성 명확한 것 같습니다. 뭐 디안젤리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말고 또 다른 이제 뭐 메이드 인 USA이 뭐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뭐 들어보고 하면은 또 저희가 나중에 판단 기준이 또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렇죠? 네, 어쨌든 지금 요 가격대에서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뭐 은총 씨는 첫 인상 어때요? 저는 사실 별 기대를 안 했거든요. 뭐 일단 그 풍경 아직도 이제 깨지지 않는 우리가 인도네시아산이 너무나 잘 만든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있는 그 편견이 있는데 네. 막상 치니까 와 이건 솔직히 이걸 100만 원 완전 초반이잖아요. 그걸 생각을 하고 저는 사실 이거 치면서 폴 잭슨 주니어 그 사운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그쪽 팝 음악이나 뭐 리듬 뭐 펑크 뭐 네. 약간 락까지는 안 될 것 같고 네, 약간 아니죠. 되게 그냥 오히려 파퓰러한 아, 이런 생긴 기타를 누가 봐 그래. 내가 되게 딱 그 이제 선에서 머물러 있는 음악을 할 때는 되게 좀 좋은 선택이고 메인 기타가 있고 내가 100만 원 정도 투자해서 이걸 세컨 기타로 가져가는 거여서 이런 사운드를 주는 걸로 그 포인트 그 포지션으로 보면 저는 되게 좋은 기타라고 맞아요. 생각해요. 맞아요. 세컨 기타로 샀을 때 세계관 확장이 확 되는 그죠. 포인트가 확, 있는 거죠. 확 열리죠. 네. 자기가 어떤 메인을 갖고 있어도 내가 갖고 있는 게 뭐 슈퍼스트릿 계열이든 아니면 팬더의 뭐, 빈티지 계열이든 네. 얘를 사는 순간 어쨌든 세계관은 이렇게 확장이 되는 네. 거니까 그런 부분은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은 첫인상이 어떠신가요? 첫인상 이게 아름답죠. 일단 이게 머리가 머리통이. 너무 멋있게 생겼고 나 이게 뭔 줄 알았더니 그냥 장식품이네요. 네, 뭐는 아닌 것 같네요. 네. 첫인상은 솔직히 되게 비쌀 것 같다 생각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나와서 이걸 진짜로 세컨 기타는 이걸 사셔야 됩니다. 진짜로. 야. 그렇습니다. 요거보다 좀 작은 사이즈가 하나 있는데 그게 더 전 마음에 듭니다. 네. 네. 그게 이제 미니죠. 네. 아까 쳐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 팬더 트윈 리버브 클린톤에서 약간 개인 먹은 듯한 그 중음이 올라가가지고 만약에 빈티지적인 연주를 할 때 피아노 반주랑 베이스 반주만 있을 때 딱 쳤을 때 너무 생소리 나고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요건 약간 허스키? 허스키에 나오니까 참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요게 프리미어 DC고 프리미어 미니 DC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이제 오히려 내려가기 때문에 네. 프리미어 미니 DC는 아 안 내려가는군요. 아, 똑같죠? 네. 120만 원. 내려간 줄 알았지 뭐. 네. 역시 아동복이라고 싼 게 아니야. 네. 네. 마지막 시간에 내려가는 건 아틀랜틱이 내려가네. 아틀랜틱. 아,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그럼 한 주평 마무리할게요. 블루스를 연주하실 때 이제 블루스를 연주하실 때 시카고에선 팬더, 뉴욕에서는 단젤리코 이렇게 치십시오. 알겠습니다. 시카고에선 팬더, 뉴욕에선 디안젤리코. 네, 폴 잭슨 주니어 사운드를 좋아하시는데 나한테 예산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무조건이네. 위쪽으로 확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굉장히 기네요. 네, 다 보급형 폴 잭슨 주니어 뭐 이런 얘기네요. 네. 네,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보급형 폴 잭슨 주니어. 네. 저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음이 강조된 힘 있는 그런 그 빈티지 사운드가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중음 복고 해서 중복 이렇게 드리도록 중복? 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계탕 먹고 싶다. 그런 느낌이죠. 네. 여름 한가운데에서 중복 기타를 네. 만났습니다. 125만 원. 일단 가격이 아주 좋아요. 좋아요. 네. 진짜 좋아요. 네. 점수 몇 되면? 저장. 와, 설마 아까 그게 네. 이대로 8.0, 네. 9.5, 9.0. 그렇습니다. 은총 씨는 이거 굉장히 마음에 드셨나 보네요. 네, 저는 이거 아까 제가 그런 적 잘 없지 않아요? 그 막 시안 다 끝나고 형님 뭐 말하고 있는데 계속 혼자 이렇게 맞아요. 혼자 그 계속 깔짝깔짝 그 옆에서 쳐보고 있는 것도 처음이고 그리고 자기 시연 하다가 말고 두 분도 다 쳐보시라고 이렇게 네, 주는 것도 네, 처음이고 이게 플레이어로서 느낌이 되게 좋아서 저는 그렇군요.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플레이어로서 점수가 좋다라는 거는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께 좀 추천을 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가 아닐까 생각이 네. 듭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미니지만 싸지진 않아요. 125만원입니다. 네. 아동복은 비싸다. 그렇습니다. 프리미어 미니 DC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네. 주시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의 큰 힘입니다. 키어타임스.